난 그나마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살았거든. 직업을 세 번이나 바꿨거든. 말했잖아. IMF 때 어우씨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는데 때려치고 돈을 세면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때려치고 이러면서 그냥 6개월 만에 나오고 다들 미쳤다고 그때 IMF였거든.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 망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직장을 때려쳐. 와 그리고 뭐 학교 선생을 했거든. 또 때려쳐. 아 교장 생각 안 맞아. 어느 정도 안 맞았냐면 보충 수업을 하라 그래서 내가 논리상 선생님 보충 수업은 그 전에 학기 중에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. 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보충을 해요? 보충 수업이라는 전제가 그거 아니야? 보충 수업 하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끄덕였단 말이야? 그러고 나서 방학 동안 애들이 다 보충 수업 나왔는데 나만 안 나온 거지. 나 혼자 인도 여행 가 있는 거지. 학교가 난리 났어.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야. 연락이 안 돼. 그래서 개학하고 한 일주일 후에 도착했어.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. 그래서 뭐 누나네 집에 전화구나 혼자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 되는 거야. 자취방에 전화도 없어. 자유인이야.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. 막 난리가 난 거야. 돌아와서 막 혼나고 뭐 반성문 쓰고. 응? 그래서 계속 미움털이 박혔지.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로 나온 거지. 그래서 뭐 출근하는데 선생님인데 찢은 청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 기르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러니까. 아니 잘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게왜 필요해? 이런 외모가 이런 게. 애들은 다 열광하는데 애도 다 기준이 없다. 그리고 애들한테 좋은 점은 시험 범위가 10페이지 넘지가 않아. 10페이지 너무 많아, 10페이지. 근데 학교 내신 평균이 50을 넘지 못해. 응?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야 돼. 왜냐면 이 필기한 것은 절대 안 내. 내가 농담한 거에서 내. 애들 농담 안 적잖아. 왜냐면 농담이 그냥 농담이 아니고 연결된 논리하고 그 수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농담이거든. 애들이 못 맞추는 거야. 그래서 죽으라고 수업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애들이 아는 거지. 새내 수업 졸면은 절대 내신 안 나온다. 그냥 학원에서 막반 노트 빌려가서 막 내신 준비해줬는데 점수가 안 나와. 50이야. 그래도 교장한테 또 불려가고.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.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를 내든 수업을 하는 건제 자유입니다. 건드리지 마세요. 이러니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미움털이 바뀌겠어. 더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줘. 애들이 졸다 걸리잖아. 그러면 야 나와. 그래서 나 편하게 재워줄게 해서 여학생 반에 가서 그 복도 앞에서 가방 베고 자는 거야. 너자 여기서 편하게. 편하게 잘 리가 있니? 안 줘라. 잘하는데 계속. 그럼 교장 선생님 와서 얘네 뭐 하는 거야? 얘 힘들어서 공부하는데 재우려고요. 밖에서 복도에 쭉 재우.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선생이었지 사실은. 둘이 싸우다 걸려고 뭐할것 같아? 나와. 둘이 한 시간 동안 테이프로 묶어. 테이프로 묶어서 얼굴에 가서 묶어. 뽀뽀하라고 계속. 이씨. 뭐 여드름 막 있는데 막 뽀뽀시켜가지고 한 시간 내내 얼굴 붙대고 있는 거야. 사랑을 느껴봐라. 이런 게내 체벌 방식이었거든. 그럼 괴짜 선생님이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성적을 확실히 논리로 확 그냥 뭐 수능 볼때그 기억나는 건 2학년 반 담임했는데 육상 선수인데 야 걔가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육상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내 수업 있으면 수업 끝까지 듣는 거야. 결국 고3 때 육상을 포기하고 걔가 연대 갔어 정시로. 이난 미안하지만 우리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미안하고 담임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었어. 문제이들한테만 관심 주고 얘는 끌어올리는 게내 목표야.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잘하잖아. 모든 애한테 관심을 받고 난 내가 너희들한테 관심을 주마. 이게 목표였지. 그랬었습니다. 이것저것 많이 했죠. 자유롭게 살았죠. 그리고 와서 또 남들과 다른 완전히 자유로운 스타일의 논리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유로운 글을 쓰고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지금. 기존 걸 거부하면서. 자 어쨌든 뭐 니네 이렇게 살면 안돼 힘들어. 자 이해됐지? 이해됐지? 풀었지 그러면? 오케이.